이 추운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꼭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충심으로 나오셨죠?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충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충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충심이 있어서 저런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충심이 정권만 겨냥합니까? 무슨 충심이 내란 수사는 뭉개기만 합니까? 무슨 충심이 멀쩡한 사람을 오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서까지 뺏어갑니까? 이것은 충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고 충심이 아니라 역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악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무슨 악역이 저렇습니까? 무슨 나라를 위한 악역이 조국 장관만 탈탈 텁니까?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국회 난동 자한당은 왜 수사를 안 하고 저것이 무슨 국민을 위한 악역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저것은 충심이 아니라 역심이고 저것은 악역이 아니라 악행인 것입니다. 춥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16년 이겼죠? 2019년 이길 거죠? 조국이 그림을 그렸고 잠시 넘어졌지만 이제 추미애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조국 외롭지 않게 응원합시다. 조국이 그린 그림 10배, 100배, 1000배로 이뤄내도록 추미애도 잘하라 격려합시다. 얼마 전에 MBC PD 수첩 보셨죠? 검찰과 언론이 짬짬이로 공생하는 것, 이것이 옳습니까? 바꿔야죠. 척결해야죠.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같이 요구해볼까요? 검찰의 폐쇄적 기자실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 뜯어고쳐라. 조국이 그렸던 그림 다 해내고 거기에 10배, 100배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줍시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법 곧 통과됩니다. 통과시켜야죠. 그리고 청문회 잘 통과시켜서 새로운 법무장관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기간 한 달 저들의 저항이 크게 달할 겁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군도 그랬고 국정원도 그랬습니다. 검찰도 그럴 겁니다. 이 한 달 누가 저들의 저항을 막아내야죠. 여기 계신 우리들입니다. 역심은 충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들은 저기에 역심으로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충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